기운적으로 3년을 내가 쉬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뱀띠, 닭띠, 소띠. 상담 전화를 하면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뱀띠, 닭띠, 소띠의 비율이.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네. 알쓸신무 영상입니다. 네. 이제 날 3제, 마지막 네. 3제 들어가시는 띠 분들이 많으시죠? 소띠, 뱀띠, 닭띠 분들이 3제에 들어가시는데 네. 이 3제란 도대체 무엇인지 또 대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3제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네. 거죠. 이제 보통 삼재의 뜻은 이제 삼재팔란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이제 사주상의 이제 무속적인 삼재는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4분의 1 그렇죠? 24시간에 4분의 1이면은 6시간이죠. 6시간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우리가 이 운기도요 12년도에 12년마다 돌아요. 12년에 4분의 1 3년이죠. 요 3년의 시기는 자라는 거예요. 기운적으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루에 잠을 자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의 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우리 쉬어라고 해서 우리 하루는 6시간이니까 잠을 자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운적으로 3년을 내가 쉬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운적으로 깜깜한 시기란 말이야, 삼재는. 그러니까 날이 껌껌하니까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건강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돈을 들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동전을 떨어뜨려 금년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같이 이제 배우자랑 손을 잡고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삼재팔란이다 해서 요때는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무속적으로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뭐 조심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돌부리 꼼꼼할 때 뭐 돌부리를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게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산길이 길이 험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비방적으로 이제 삼재풀이라고 하는 거를 해드리는데 삼재풀이는 뭐냐면 내가 이제 가는 길에 있어 꼼꼼한데 불을 밝혀주는 거야. 불의씨를 기운적인 불.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도 멀리는 안 보이더라도 앞길은 좀 보이니까 넘어질 것도 한번 그냥 잠깐 헛딛고 크게 안 넘어지고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대처 방안은 이런 건데 뱀띠, 닭띠, 소띠 상담 전화를 하면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뱀띠, 닭띠, 소띠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쵸? 12띠 중에 3띠니까 4분의 1 확률이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거의 한 60% 이상이에요. 60% 70% 거의 가까이가 상담 신청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삼재띠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연초에 미리미리 이렇게 신년 운세나 그런 것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풀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개별적으로 삼재풀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요. 아마 돈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 이제 구독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합동으로 제가 이제 구정 끝나고 합동으로 삼재풀이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하실 분은 간단하게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이제 입고 있던 속옷하고 양말 이거를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참가비는 30만원이에요. 한 사람당 참가비는 30만원. 뭐 가족, 만약에 내가 참가를 하고 가족에 또 삼재띠가 있어서 추가하는 건 한 10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그렇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제 내년에 이제 풀어낼 건 풀어내서 좀 좋은 안 좋은 것들을 조금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지혜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근데 네. 삼재 때 네.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복삼재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복삼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삼재는 뭐냐면 이제 흔히들 이제 삼재 때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삼재가 뭐라고 했어요? 껌껌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껌껌하다는 거의 단점은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일을 해야 하기 어렵다는 거고 장점은 뭘까요?
껌껌하니까 네. 무언가 하기에 남들 몰래 은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다, 나만 잘할 수 있다 이제 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풀어내면은 오히려 더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삼재 때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삼재의 기운을 걷어내지 못하면은 그렇죠, 이 기운을 받아먹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운을 걷어냈을 때 복삼재 좋은 운이 운기까지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복삼재 때 남들 다 잘 때 혼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복삼재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따로 복삼재 되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복삼재인지 어떻게 이제 삼재 때 좀 안 좋은 걸 넘어갈 수 있을지, 좋은 건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주변 선생님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꼭 이렇게 권해드립니다.